새로운 것을 접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버 어쿠스틱 타임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테일러의 새로운 모델 되게 오랜만에 봅니다. 아 맞아요. 네. 테일러가 한 2년 정도, 2년 전쯤인가 브이브레싱. 네, 브이브레싱 네. 나오고 그리고 또 아카데미 시리즈 나오고. 그렇죠. 네, 그렇게 나오고 나서는 저렴한 그런 모델들 아카데미 이후로는 뭔가 따로 이제 맞아요. 옵션이 없었는데 그 이후로 또 새롭게 시리즈가 오늘 두 개 저희가 맞아요.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일단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시리즈는 GT고요.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릴 시리즈는 AD. 그래서 이 GT는 뭐냐? 그랜드 시어터. 그랜드 시어터. 그랜드 시어터.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는 AD는 아메리칸 드림 이런 아메리칸 시리즈입니다. 좀 그래서 독특하지 않나요? 왜냐면 네. 테일러의 모델명 중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전부 다 뭐 314, 319, 뭐 그렇죠. 5, 뭐 516 뭐 이런 식으로 나왔지. 이름에 뭐 영어를 붙여가지고 이게 다른 경우가 없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코로나 시국에 뭔가 변화하는 어떤 시장 상황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이렇게 좀 마련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안 나왔을 수도 있을 라인들. 이 뭔가 이 회사의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미쳐서 세상에 빛을 보게 되는 라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비대면에 특화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최근에 원하는 것들이 좀 적극 반영된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최근에 사람들이 어쿠스틱이 원하는 거가 뭐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일단 작은 거 컴팩트한데 울림은 손실되지 않는 거 사람들이 욕심만 많아져가지고 그죠? 일단 가성비의 느낌이네. 그렇죠. 일단 가격은 싸야 되고 싸면서 좋은 거를 원하고 작은데 소리는 손에 안 나는 걸 원하고 욕심이 점점 많아지는 거 그만큼 이제 제조사들이 더더욱이나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제작 노하우와 스킬을 더더욱 올려야 하는 그런 시기인데 보통 보면 최근에 이제 그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들을 보면은 연주감은 편하면서 울림은 기존의 큰 바디들에 비해 큰 손색이 없는 것들. 그런 기타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이 GT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T의 기본적인 컨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랜드 시어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애초에 나와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작고 편안한 사이즈의 어쿠스틱 기타를 치기를 원하지만 톤의 손실은 바라지 않는다. 대놓고 그냥 대놓고 그 저기 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놓고 사람 디스하고 되지. 니네 욕심이 많아. 너네 욕심이 많아. 이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마스터 빌더 앤디 파워스가 새로운 이제 기타를 개발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그런 기타의 컨셉으로 제작을 하게 된 바로 이 GT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면 GT는 이제 그랜드 시어터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기타를 모태로 한 것이냐 하면은 그랜드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오케스트라. 제일 큰 바디죠. 테일러에서 가장 큰 바디인 그랜드 오케스트라를 같은 비율로 살짝 줄여놓은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시어터로 되겠고요. 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 전장이 97cm란 말이죠. 작네. 약간 미니와 요 그랜드 오디토리움 기본 사이즈 있죠. 그 사이에 위치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디 크기만 준 게 아니고 바디의 두께도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었고. 네, 전체적으로 좀 미니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살짝 이렇게 조금 전체적으로 줄인 그런 느낌이죠. 그다음에 바디 뎁스 말고 저기 스케일 길이 자체도 좀 줄었습니다. 맞아요. 짧아요. 네. 그래서 또 여기도 님블랙 이렇게 나와있죠. 뭔가 날렵한 스타일의 그런데 그래서 구프레 뒤뚤려도 보면 지금 74로 되게 컴팩트하게 나와있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25.5를 썼단 말이죠. 다른 그 모델들이. 근데 여기서는 지금 24와 8분의 1인치에서 612mm 648mm에서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든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리치 앤 로버스트 사운드 이렇게 나와있네요. 풍성하고 뭔가 탄탄한 그 기본적인 질감은 잃지 않았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ES2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는 점에서도 상당히 어쨌든 그 고급 라인을 지향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260만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요. 비싸네요. 싸진 않아요. 싸진 않네. 네, GTE 모델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되느냐. GTE 어바네시. 우리 어바네시에 대해서는 저번에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렇죠. 어바네시. 네. 어바네시 했었어요. 그 영어로 하면 엄청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가로수다. 비어서 쓰는. 네. 그렇습니다. 퇴역하는 가로수들을 비어서 쓰는. 자, 이게 GTE 모델. 오늘 하는 GTE 모델은 일렉트로닉 장치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게 GT 그냥 일반 일렉트로닉 장치가 없는 날쿠스틱 모델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비싼 GT811E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비싼 거의 600만 원 가까이 되는 GTK21E 모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을 싸게 접근한다기보다는 그 작으면서 좋은 사운드를 내는 그 어떤 라인업을 그냥 생성을 해버렸네. 사람들의 니즈를 그냥 통합하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저희 GS 미니 모델이거든요. GS 미니보다는 조금 큽니다. 그렇죠? 스케일 길이가 살짝 긴 것 같고 통은 바디도 아 바디가 약간 크네. 자, 바디가 크죠. 그리고 스케일 길이를 대보겠습니다. 스케일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케일 길이가 아주 약간 더 약간 길어요. 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GS 미니는 약간 미니라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얘는 미니는 아닌데 컴팩트한 느낌이란 야, 말이죠. 미세한데 조금 더 크네. 예, 요게 이제 그 여기에 GS가 94에서 95 정도 전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면 약간 작다란 느낌이 들어요. 근데 97이면은 작다란 느낌보다는 좀 컴팩트한데 살짝 편한데 요 정도 느낌에서 멈추기 때문에 미니라는 느낌은 들지는 않고 네, 그 정도. 자, 그리고 굉장히 이게 재밌는 스펙이 하나 있는데 C클래스 브레이싱이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자, 옛날에 우리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어. 우리 V브레이싱, X브레이싱 하면서 그럼 A브레이싱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브레이싱에 어울리는 알파벳이 사실 몇 개 없다. 그렇지. 맞아요. A브레이싱은 보면 자 봐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V브레이싱 여기서 보면은 브레이싱 이렇게 돼 있어요. V가 이렇게 돼 있고 X브레이싱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 막 이렇게 브레이싱이 가 있단 말이에요. B브레이싱 뭐 말이 되나? 그렇죠. 근데 C브레이싱이라고 브레이싱이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건 아닌데 이게 보면 저희가 아까 여기 안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V브레이싱을 계승을 하긴 하는데 여기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 이쪽이 좀 짧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V 브레이싱을 비대칭적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클래스 브레이싱을 지금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해봐도 X랑 V는 엄청 많이 뜨는데 C가 안 보여서 지금 이걸 사실 마음 같아서 이걸 뜯어서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맞아. 근데 볼 수가 없어갖고 지금 어쨌든 그 C 클래스 브레이싱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나중에 이제 구글에 이런 공식 이미지 같은 거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면은 바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근데 요거 이제 C 브레이싱은 어쨌든 그 V 브레이싱을 계승을 하는데 약간 한쪽이 짧고 이런 비대칭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아직까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그런 브레이싱입니다. 자, 이렇게 C 브레이싱까지 살펴봤고 또 여기에 특수한 스펙이 뭐가 있냐면은 지판과 브릿지에 유칼립투스가 쓰였거든요. 아, 유칼립투스. 이 유칼립투스는 속성수예요. 엄청 빨리 자라고 되게 그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아서 그런 플랜테이션 견목으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대규모로 이제 그 막 조림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엄청나게 대량 생산하고 막 이렇게 하는 나무로 많이 사용이 되고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어서 건축재나 가구재 등으로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음향목으로서의 특징은 사실 많이 사용되지 않고 저희가 많이 안 들어봐갖고 딱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아직 좀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유칼립투스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260만원입니다.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7cm, 무게는 1.71kg, 두께는 100mm, 구프레티 뜰레는 74mm. 전반적으로 조금씩 컴팩트한 느낌이죠. 쉐입은 테일러 GT 쉐입 그랜드 시어터입니다. 시트가 스프루스탑이고요. 어반애쉬 가로수. 네, 피니쉬는 바디넥 전부 매트 피니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트로피컬 마호가니고요. 헤드머신은 테일러 니켈 미니 헤드머신. 앞으로 돌아서 터스크너트의 너트 너비는 43.65625mm. 이걸 이렇게까지 43.66m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판 유칼립투스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613mm입니다. 보통 이제 25.5가 648mm니까 35mm 정도, 3.5cm 정도 짧다고 보셔야 되겠네요. 자, 20프렛까지 있고요. ES2 픽어 그리고 브릿지 역시 유칼립투스 특이사항은 C클래스 브레이싱. 자,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애쉬입니다. 애쉬. 애쉬. 마치 그 저거 같네. 호두나무 같네. 월넛 그죠? 월넛 생각나죠? 근데 그 월넛보다는 조금 더 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월넛만큼 뭔가 되게 월넛은 엄청나게 되게 클리어하고 바삭한 느낌이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더 젖어있는 느낌. 맞아요.
괜찮은데? 우리가 뭐랄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로즈우드인데 생각보다 약간 그 기름기가 덜하고 막 이러면은 뭐 반건조 로즈우드 막 이런 얘기 하고 그랬어. 맞아요. 이건 약간 뭐랄까 물에 불린 월넛 같은. 아하 느낌? 물에 불린. 어, 맞아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네. 자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이게 바삭바삭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쳤는데 야, 좀 별로 안 어울리네. 어때요? 이거 튜닝해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GS 미니를 지금 바꿔봤는데요. 미니를 쳤을 때랑 얘랑 울림 차이를 좀 비교해보기 위해서 미니를 지금 장착을 시켜봤거든요. 한번 비교해주시죠. 사실 GS 미니도 피지컬에 비해서는 울림이 좋은 편이라 바로 비교해볼게요. 얘가 가진 게 많네요. 아, 좀 더. 네. 어, 가진 게 많네요. 약간 연주하는 데 좀 더 많이 와닿나 보군요. 옆에서 들었을 때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 아까 얘기했었던 어, 바디는 좀 더 컴팩트하지만 사운드 자체는 원래 그 큰 바디에 비해서 큰 손실이 없다.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사운드 자체는 확실히 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미니보다는 풍성해요. 맞아요. 뭔가. 그러니까 정말 네. 바디 대비 그대로 나온다는 생각이 그, 들어요. 딱 그 네. 그 느낌이에요. 그랜드 오디터리움이 네. 있고 미니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의 사이즈잖아요. 네. 그 사이만큼의 크기가 느낌이에요. 나와요. 어.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거기서 뭐 울림을 아무리 보정하고 한다고 해도 기본 피지컬에서 체급이 얼마나 중요한데.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넘어가는 무언가가 있다고 저희가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것만큼 바로 이렇게 얘기해드리기는 좀 힘들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미니보다는 크기도 크고 사운드도 더 풍성하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앰프 들어볼게요. 자 일단 중립으로 두고 칠게요. 사운드가 살짝 안으로 조금 뭉쳐있는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이렇게 한번 날려볼까요? 하이랑 어, 하이 조금 올리고 미드 좀 빼고 이걸로 조절해볼까요? 네. 어때요? 확실한 거는 오디토리움만큼 나오진 않아요. 맞아요. 네. 저는 사실 반대로 하는 게 소리가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는 게 소리가 좀 더 이쁘지 않을까? 너무 묻혔나? 네, 좀 너무 묻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묻혀져 있구나. 네네. 너무 작은 티가 나. 요 정도?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나 이 키값이? 저거 지금 미들 빼고 하이 살짝 올렸고 여기 자체에서는 네. 베이스 살짝 올리고 트러블은 줄였어요. 아... 맞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기타 자체에서 이걸 올려버리면 그 위에 깽깽깽하는 소리가 올라오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기서 앰프에서 그냥, 그냥 저 사운드 하이만. 자체를 올리는 게 맞죠. 네. 그리고 핑거 사운드 한번 볼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타겟팅을 이렇게 해드리자면은 타겟팅을 해드리자면 약간 그게 좀 애매해. 그러니까 괜찮거든요. 괜찮. 사운드도 괜찮고 뭐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도 괜찮은데 이게 그 중간 영역에서 괜찮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타겟팅을 하기 더 애매해진 거 있잖아요. 누구한테 추천을 해줘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 그렇다고 가격이 아예 싼 것도 아니니까. 저는 생각하는 타겟팅이 있어요. 어떻게? 그게 뭐냐면 네. 그 미니를 사기에는 사운드 손실이나 그런 게 조금 아쉽고 그리고 원래 거로 가기에는 내 체격에 비해서 기타가 조금 더 크거나
이런 부신 분들 있죠. 체구가 좀 작으시거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니 사운드보다는 이 사운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 영역이 없기는 했죠. 사실 그랜드 오디토리움도 여성분들이 치기에 작은 기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미니를 선택했어야 되는 수밖에 없었으니까. 보면은 이제 OM 바디가 뭐 테일러에서 그렇죠, 많이 그렇죠. 나왔으면은 OM이 거기에 적절한 그런 대안이 될 텐데 뭐 OM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테일러는 사실 밀고 있는 게 OM이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 브랜드에서 OM을 대체할 만한 게 여기서의 GT가 아닐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OM보다 조금 작아요. 맞아요. 네, OM보다 조금 작으니까 길이도 살짝 짧고. 그렇죠. 보통 이제 OM이 한 100, 뭐 조금 크면 101, 102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근데 이제 두께 같은 경우에는 100, 요 비슷하게 나와요. 100mm 맞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진짜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타 브랜드에서 OM의 수요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 충족시켜주는 게 아닌가 듭니다. 자, 이거 어떤 것 들려줄 건가요? 네, 요거는 이거 하이 영역에서 안 쳐서 하이 영역 쪽에 좀 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민들레 한번 가볼게요. 민들레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민들레. 네, 이렇게 GT 오늘 처음으로 봤는데 사실 오기 전에 텍스트로만 이제 제가 먼저 그 프리뷰를 하고 왔을 때는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기대를 한 만큼 실망을 했다는 건 아닌데 실망한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피지컬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무언가가 있지는 않다. 나는 사실 그런 설명을 안 했으면 나는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기대를 하는 이런 설명들을 약간 설명을 조금 과대한 걸 한 게 아닌가. 살짝. 그러니까 피지컬만큼 나와요. 맞아요. 피지컬보다 조금 더 나오는 정도라고. 그리고 테일러에서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난 딱 좋은 것 같은데 굳이 저런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GT 처음 봤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보는 라인에 대한 약간 그런 미묘한 경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GT의 다른 모델들도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남은 빈칸들 채우면서 GT에 대한 어떤 친밀감을 조금씩 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함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네, 테일러 하면 생각나는 바디가 14 또는 10이었죠. 근데 이제 OM 바디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OM을 밀기보다는 OM보다는 조금 작고 지금 시대에 좀 맞는 걸 내놓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만 채울 수 있는 빈칸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나만 채울 수 있는 빈칸. 테일러만 채울 수 있는 빈칸.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이게 뭔가 약간 진짜 아직까지는 다른 뭐 타 브랜드에서는 좀 찾기 힘든 어떻게 보면은 그 미니와 그 OM 바디 그 사이에서의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은 진짜 다른 전반적인 기타 시장에서의 다른 대안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앞으로 이제 좋은 퀄리티 기타들로 잘 채워나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시작이 아닐까 해서 저는 그랜드 시어터 쉐입이니까 독립 영화관 이렇게 느껴져요. 독립 영화관. 네. 자, 점수 몇 대면? 네. 8호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GT 어반 애쉬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AD17 아메리칸 드림 시리즈 테일러의 새로운 모델 계속 될 예정입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테일러 4대 연속으로 갑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